반갑습니다 여러분. CW 리테일링의 홍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광택과 코팅 차량이 들어왔는데 색상은 빨간색 차량이고 YF 스마트 차량입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이 광택을 그렇게 퀄리티 있게 안 해주셔도 되고 좀 싸게 해달라, 그렇게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광택은 조금 기본 광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차량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좀 많이 바빠가지고 자세히 부가 설명을 드리면서 작업은 할 수는 없고 이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물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량 전의 상태를 한번 보고 나중에 작업이 모두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바쁜 관계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의 상태 한번 보고 나중에 부의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강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빛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기스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스월들 엄청 많아요. 색상이 좀 빨강이라서 그런 것 같아. 지금 카메라에는 많이 안 당기는데 조금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보이시죠? 실제로 보면 많이 지저분하구나 싶을 정도로 차량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차주분이 비싸게 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다고 하셔서 조금 싸게 저렴하게 이제 세미 광택으로 이제 의뢰를 주셔서 조금 싸게끔 작업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도 있고. 아, 이 문짝에 기스가 좀 많네. 보이시죠? 이런 기스들이 난무합니다. 엄청 많이. 트렁크도 지금 보면 트렁크도 좀 엉망이고요. 색상이 이래서 그런가? 앵글이 좀 안 잡히네. 자, 어쨌든 여기도 심하죠. 자, 어쨌든 이 차량을 빨리, 제가 오늘은 조금 저희 와이프 생일이라 가지고 제가 빨리 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원래 영상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차가 너무 지저분해서 얘가 광택을 내면은 정말 깨끗해지는 색상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광택을 내면 빛을 발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조금 부득이하게 이렇게 남아 짧게라도 영상을 좀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좀 빨리 좀 작업을 하고 이제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강팩이 이제 다 끝났어요. 강팩이 다 끝나고 유리막 코팅할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차는 차주분이 조금 저렴하게 디테일링 강팩을 원하는 게 아니시라서 조금 싸게 해달라 해서 견적을 엄청 싸게 놨어요. 그래서 광택도 어느 정도만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끔 밖에 나갔을 때 안 보이는 정도의 광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뭐 금액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하셔서 싸게 해드렸는데, 일단 싸게 해도 어느 정도 퀄리티는 당연히 나오겠죠. 차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쩌라쩌라쩌란 쩌라쩌라쩌란. 자, 싸게 해도 짠 수월 같은 거는 싹 다 잡아드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안 보일 정도의 광택을 다 안해드렸어요. 이야, 빤뜨빤뜨하네. 살아있네. 자, 일단 상태는 요정도. 살아있네. 자, 막강이라고, 막강, 따지고 보면 막강인데, 그 매매상사에서 하는 그런 저급한 그런 거와는 다릅니다. 저희는 보시면 앵글이 좀 안 잡히네. 또 카메라가 너무 꽂혔는가 봐. 자, 보시면 아까 있던 스월들 싸그리 다 제거를 했고요. 이제 좀 차량이 빨강 색깔이 딱 끼네요. 빨강 색깔이. 이 차가 딱 코팅해 놓으면 진짜 죽이거든요. 이 차는 좀 펄이 많이 없어서 백미러도 깨끗하죠.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빨리 유리막 코팅하고, 오늘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설명을 많이 못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감기하고 조금 빠른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고 마무리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유리막 코팅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차 한번 대충 보여드리고 정확한 상태는 내일 발수 테스트 하면서 밖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조금 와이프 생일이라 가지고 밥상 차리러 가야 돼. 자, 일단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하나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발수 상태하고 좀 이따가 내일 발수 상태하고 찍어가지고 정확한 차 상태 밖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차 대충 한번 보여드리고 내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ank you.